falling to my old ways. But just please listen, okay? Cause I've been losing my brain. I'm only trying to have fun, so let's just fall in the sun. And I'ma turn 21 and just di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제주 생활의 에디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맛집은요, 제주도가 아주 무더운 여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주도 맥주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맥주 맛집은 제가 가면은 맥주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패키지 여행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패키지 여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틀비틀 맥주 투어라고 해서 여름철에만 진행되는 그 맥주 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맥주를 얼마나 마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맥주를 무한대로 마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주를 사랑하는 버드모입니다. 네, 여기 세계여행 하시는 버드모이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게 돼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스텝살이를 하러 오셨습니다. 몇 달간 영상에 좀 자주 출연하시지 않을까 싶은. 끝난다. 그럼 오늘 맥주를 아주 맛있게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예. 오늘 첫 번째 장소인 맥파이 브루어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귤 창고를 개조한 술집과 여기가 이제 브루어리 공장입니다. 친구들이랑 왔을 때 제가 운전을 해서 여기 왔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제가 운전해가지고 맥주를 못 마셨던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운전자가 희생을 하던지 아니면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저번에 저 왔을 때 밤에 왔었는데 여기 조명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야외에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오픈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8시고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일이네요. 이태원에서 시작된 곳이라 그런지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맥파이 브루어리. 양조장이 제주에 있어서 주말에만 운영되는 양조장 투어를 할 수 있고요. 첫 차, 봄맛이, 동네 친구 등등 독특한 네이밍의 맥주들을 종류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안주로는 피자와 치킨이 대표적인데 저는 피자를 강추드리고 싶네요. 맥주는 시음용으로 주문할 수 있으니 먹어보고 싶은 맥주가 있는지 꼭 시음부터 해보세요. 오, 코코넛 향 끝맛이 딱 있네요. 끝끝하네요. 여기 퀘시 도전이죠? 네. 짠. 고맙습니다. 아, 역시 저는 라거파예요, 진짜. 전 라거도 가끔 먹죠. 페일에일도 먹죠. 저도 에일이랑 고민했는데 낮이어서. 낮이라서. 낮에 먹으라고? 낮에 시원하게 먹기에는 네, 이게 맞아, 최고죠. 맞아. 피자가 진짜 딱이다. 치킨 아까 넣어놨네. 진짜 맛있다. 진짜. 나 좀 짜가지고 맥주가 아주 벌컥벌컥. 어,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야, 놀라. 이게 들어가.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됐다. 치킨 맛이 좀 특이해요. 아, 그래요? 좀 우리가 먹던 치킨이랑 좀 다른 거. 아, 그러니까 맥주가 굉장히 땡기네요. 언니가 그래요? 맥주? 약간 맥주를 불러일으키는 것들로만 일부러 좀 짜게 하는 것 같아요. 맥주를 많이 먹으면 골든에일만 내전. 색깔이 엄청 예쁜데요? 피에레일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완전 하나도 안 쓰고 맛있네. 노프. 저희는 지금 1차 맥주집 투어를 마치고 이제 술을 좀 깨러 왔습니다. 지금 다들 얼굴이 붉으시름. 아, 감사합니다.
아, 저것도 찍는 거예요? 네. 자, 찍겠습니다. 자, 여러 장 찍을게요. 자, 옆도 한번 봐주고, 자연스럽게 하늘도 한번 봐주시고, 자, 이제 여기 카메라 보고도 화이트 한번 웃을게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제주 맥주 양조장입니다. 요즘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의 편의점, 술집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맥주인데요. 카스, 하이트 등에 이어 국내 4위 규모까지 성장한 제주 맥주. 양조장은 처음부터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각종 클래스와 기념품들, 테이스팅 존, 포토 존 등을 다양하게 꾸며놓아서 비 오는 날 제주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손꼽을 수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양조장 투어는 영상 촬영이 금지인데요. 맥주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고, 맥주의 원료에 따라 달라지는 냄새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퀄리티 있는 국산 맥주에 대한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투어였습니다. 또한 도슨트님의 퀴즈를 맞추면 보너스 맥주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퀴즈를 맞춰보세요. 마셔보세요. 콸콸콸콸콸. 제주 위트에인. 제일 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반디. 이거 사갈까? 이거 사가고 싶은데? 방금 얘 또 먹어보니까 얘 먹어보니까 네. 헬롱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에 베스트는 이거 같아요. 맞아 맞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생각 없이 계속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맥주 투어 마지막 코스인 기영상에 왔고요. 아, 여기서 네, 이제 오늘 맥주를 몇 잔째 마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맥주 들고 옥상 루프탑 가가지고 일몰 감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개 안 가도 되겠는데? 숙성 나가, 불타이 나가? 야, 오늘 진짜 이쁘겠다. 여기는 아무한테나 안 열어주고 여기 찰스 투어를 이용해야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에서 한 분당 3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네. November solves my problems. October just makes me wanna cry. Vision fading hella quick, so I'ma just go home and retire. We out. Oh, retire. Jersey song. I'm old now. Old ass boy. I'm old now. Oh yeah, Mr. Krabs. 19. So what? Still a fiend. Yeah. I ain't changed, no. Nah. I ain't changed, no. Never. Dirt stains on my shoes, so you know that it's me. No friends, cause they too drunk again. Leave me alone, don't wanna pick up my phone ever. Feeling alone, so I'ma stay on my own again. It's all a lie, I want somebody tonight.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영성회에서 협재 일몰과 함께 마지막 맥주를 마시고 이번 영상은 인사드릴게요. 짠. 동동 나오겠습니다. 안녕. 안녕.